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보자. 자, 1번. 다음 중 변조하는 이유가 아닌 거. 아주 뭐, 여러분들이 모뎀이라는 장비. 뭐, 케이블에서도 쓰지. 그 다음에 이동, 무선. 이런 데서 다 모뎀을 쓴다. 그래서 이제 변조는, 무선 쪽에서는 안테나 같은 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조는 자, 변조는 반송파의 정보를 곱해주는 과정이 변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변조야. 그래서 이 변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안테나 설계를 가능하게 해서 자유공간에 전파를 복사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변조는 만약에 변조를 안 했다면은 자, 얘 주파수가 3km라면은 요 안테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란다는 이거지.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10의 8승. 안테나 길이, 자, 한 파장이 100km가 되잖아. 그러면 반파장 안테나 만들어도, 이게 50km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안테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라디오 프리퀀시를 갖는, 이 주파수 대역으로 옮겨주는 거야. 주파수 대역으로 옮겨주는 거야. 시간 영역에서는 반송파의 정보를 곱해주는 과정이지만 주파수 영역에서는 정보를 반송파 주파수 대역으로 천인시켜주는 거야. 이동시켜주는 거야. 왜? 바로 안테나 좀 만들고 싶어서. 50cm 가지고 만들 수 있지? 50cm. 그러니까 안테나 설계 가능해서 자유공간 전파 복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다. 되겠어?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케이블 모뎀에서도 다중화를 케이블 모뎀에서도 여러분들이 변조를 한단 말이야. 선이 있는데도 케이블 모뎀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걔는 선이 있는데 뭐 안테나 필요도 없는데 왜 변조를 하는 겁니까?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왜 그럴까? 이거는 안테나 설계 때문에 그런 거라면 케이블도 있잖아. 케이블 모뎀에서는 왜 변조를 하는 겁니까? 하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봐라. 바로 다중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야. 알겠어? 그다음에 또 주파수 할당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반송파 주파수를 다르게 하면은 주파수 할당이 돼. 반송파 주파수를 다르게 해서 다중화 시킬 수 있어.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변조하니 안 하니? 방송에서도 변조하지. 자, 방송에서는 FM 변조라는 거 많이 쓴다. 자, 여러분들 음악 방송을 AM으로 해요, FM으로 해요? FM으로 한다고. 왜 FM으로 하는 거야? 바로 광대역 FM 변조를 하면은 유의 잡음
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서 FM으로 음악 방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음질이 아주 좋은 거야. 유해 잡음을 어떻게 한다고? 억압하고 간섭이 제거되는 효과를 거두게 해줄 수 있어. 응? 알겠어? 변조 왜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전송 매체와의 정화불이 한 변조도 있어. 이번에는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는 뭐 써요? 도파관 써요. 그러면은 이 도파관을 이용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변조를 통해서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으로 바꿔줘야지 이런 도파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뭐예요? 전송 매체. 이거 쓰고 싶어? 그럼 변조해서 써라. 이런 얘기다. 그 다음에 장비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변조다. 이건 뭐야? 단속 주파수를 높여주면은 그만큼 사이즈는 작게 해줄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래서 또 변조를 하는 경우도 있어. 안다시는 FC분의 C니까 얘가 높아지면 얘는 작아지잖아. 그래서 장비를 작게 만들고 싶어. 그런 경우에 또 변조하는 경우도 있어. 이게 변조하는 이유야.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다 변조를 하잖아. 효율적인 전송으로 해서 변조를 하는 거야.